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테나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찌가 데뷔 2주 만에 인기가요 1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영 등 소속사 식구들과 스태프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얘기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도 봤는데 야, 예, 예. 기대되는 그룹이야. 2주 만에. 야, 대단합니다. 야, 근데 그 야 이찌가 근데 무슨 뜻이냐? 아, 형, 그것도 몰라요. 뭔데? 있지가 너희가 원하는 게 전부 있지, 있지, 라는 ITZY 라는 있지. 요 뜻이에요. 아. 박지영 씨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야, 좋아요. 야, 그러면 나는 좀 억지로 활동해야 될 것 같다. 왜요? 야, 나는 돈 없지, 집 없지, 인기 없지. 아유. 아, 있지죠, 형도. 보세요. 빚 있지, 대출 있지, 비만 있지. 그만 좀 하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아이돌 개인 100대 브랜드 2019년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야, 뭐 그렇게 신나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야, 별거 아니야. 이런 거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뉴스거리가. 아, 무슨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평가한 건데, 보세요. 여기 상위권에 1위는 지민. 4위 정국, 5위 비, 6위 친, 9위 슈가, 10위 제이홉, 10위 RM 다 벌금을 상위권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야, 이번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달도 아니지 올해 쭉 방탄 1등을 할 텐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야. 별거 아니야. 서로 순위 막 바꿔가면서. 그럼. 아니, 방탄.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빅뱅의 멤버 승리가 싱가포르 단독 콘서트를 위해 인천공항 찾았습니다. 이때 취진을 발견하자마자 출국장으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도망치듯이 뛰어간다.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그렇게 도망가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 정말 승리가 정말 지금 조금 예 논란은 논란이에요. 예. 야, 하루빨리 좀 당당하게 네. 기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승리가요? 아니, 내가. 야,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나도 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저 떴어요. 잘 됐어요. 이런 날 왔으면 좋겠어. 네, 어쨌든 승리 정말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뛰지 말고 카메라 앞에, 대중 앞에 빨리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LTE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